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났다. 아침 5시. 나갈 채비를 마치면 아침 5시 반이다. 어둠 속에서도 나와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오는 반가운 친구. 아침이란 이름을 가진 그녀가 나는 좋다. 매일 산책 가는 길인데도 설레임이 있는 오늘 아침은 또 다른 의미의 산책을 준비해 보았다. 바로 하늘을 나는 드론 여행이다. 매일 마주치는 바람과 나무와 풀꽃들, 그리고 밤새 나를 그리워하며 기다렸을 풀벌레들의 요란한 울음소리가 반갑고 행복했지만, 오늘은 하늘에서 마주쳐야 했던 비둘기들을 굽어보고 먼 길 떠나는 전철도 배웅하고 싶어 하늘에서 산책을 해본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생각나시나요? 기관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 하면서 비행사는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어린 왕자가 살던 소옥성에 태어난 장미 한 송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 장미의 오만함을 고쳐주기 위해 별을 떠나게 됩니다. 일곱 개의 소옥성을 방문하고 일곱 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해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가 소중한 것은 그 장미를 위해서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야.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구에 떨어진 지 1년 되는 날 두고 온 장미를 책임지기 위해 자기 빌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 오늘 그 어린 왕자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을 타고요.